으아! 빨리 자라. 그럼 여기 뒤에서 피닉스가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버 포뮬러 머신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자미아의 더 주인공의 아스라다를 쭉 보여드렸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드라이버들의 머신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녀석들 준비했느냐? 따다다! 우와!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총 5대를 리뷰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체는 바로 신조 나오키의 슈페리온 되겠습니다. 파이어 슈페리온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원래는 아스라다로 따졌을 때 GSX를 탔을 때 신조 나오키는 슈페리온 GT를 탔습니다. 사실 슈페리온 GT랑 이 파이어 슈페리온이랑 디자인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살짝 반짝반짝 좀 메탈 느낌이 나죠? 메탈릭 버전입니다. 2015년 메탈릭 버전을 제가 샀고 원래는 그냥 기본 빨간색도 있어요. 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속지가 또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출발선 그리드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탑시드 받고 1, 2번 그리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에 펜스도 이쪽에 보이시죠? 자, 신조 나오키 브루네 드라이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카자미 하이터 월드 그랑프리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짠내 그런 짠내가 날 수는 없죠. 월드 챔피언도 한번 차지하긴 하지만 란돌이랑 하야터가 없을 때여서 좀 찝찝해하는 그런 신조 나오키 되겠습니다. 파이어 슈페리온 GTR이라고 써있는 베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냥 본체 외에는 바퀴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약간 팬인 것 같아요. 팬이 달려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만지는 느낌은 묵직하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조금 더 나가서 중학교 시절에 파이어 슈페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슈자크, 란돌의 기체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라다를 너무 좋아했고 약간 뭐 람보르기니처럼 생기기도 한번 했는데 전에 보여드렸던 아스라다가 6륜형 바퀴가 앞에가 두 쌍, 뒤에가 한 쌍이었다면 이 아오이의 머신들은 뒤에가 두 쌍, 앞에가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외관 어떻습니까? 메탈릭 실버여서 너무 예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색깔이 조금 변색된 느낌이 있습니다. 요 색깔이 살짝은 변색이 온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고 원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황색 빛을 띠기는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가하우스 제품들이 도색이나 마감 처리가 조금은 뭐 이슈가 좀 있는 그런 회사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네,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예쁜 파이어 슈페리온 되겠습니다. 이게 또 약간 문이 열리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 위로 열립니다. 위로 이렇게 열려주면은 걸윙 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열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표현들이 다 잘 되어 있고요. 기어봉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시면 벨트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 구형 모델들은 2인승인데 그래도 안쪽에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우리 퐁퐁이 그거 이렇게 물 쫙쫙 해가지고 그 넣는 그 빨간색 링처럼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닫아졌을 때 닫히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뭐 움직여지는 부분이 따로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시절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뒷부분은 이런 배기 모델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윙을 쓰잖아요, 그죠? 피닉스 윙을 쓰면 여기 이제 열립니다. 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빡빡합니다. 살살살살 좀 열어서 보여주면 이 아래쪽 여기는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빨리 자라. 그럼 여기 뒤에서 피닉스가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열려져 있었던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팬이 아래쪽에 위치해서 변형되는 것을 파츠 교환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밀어주는 거지만 이게 뒤쪽으로 밀어주려면 파츠를 바꿔 껴주면 되겠습니다. 꽉 꽂아주면 이런 팬들까지 4개가 가동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뒤쪽에 달려있어서 바람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의 사실 이 구형 모델이 슈퍼아스라다가 너무나 넘사벽으로 잘 나와주면서 파이어 슈페리온이 쩌리 느낌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 나오키의 어렸을 때 우리 추억 사실 이 기체가 훨씬 더 정감 있지 않나 싶고요. 리페인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파이어 슈페리온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여드릴 녀석은 뭐겠습니까? 신조 나오키의 다음 머신입니다. 바로 엑스페리온 되겠습니다. 아, 예뻐.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슈페리온 다음에 엑스페리온이 나오게 되는
이 엑스페리온 자체가 색깔이 다르게도 출시가 됩니다. 블리드 카가가 타기도 하고 보라색에 더 진한 보라색에 라이트 슈마워가 타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마워 그 진보라색의 엑스페리온이 제일 예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의 공식 이름은 엑스페리온 ZA-8입니다. 나중에는 뉴 엑스페리온이 나옵니다. ZA-10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약간 윗부분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 알자드 때문에 거의 쩌리신세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일단은 엑스페리온을 한번 보여드리고 뭐 아래쪽에 뭐가 하나 더 있네요. 파츠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든 느낌이 있어요. DX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자 그리고 속지는 곡선 서킷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모아놓은 제품들을 쭉 한 바퀴 돌리면 경기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 의도는 다 모아라 다 사라 이런 메가하우스의 의도였겠죠. 자 아무튼 이제 주인공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파이어 슈페리오는 피규어가 들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신조 나오키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뭐 신조 나오키인지 잘 모릅니다. 채색을 하면 그래도 조금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장갑을 탁 이렇게 끼는 느낌의 신조 나오키의 작은 피규어가 하나 들었고요. 너무나 예쁜 엑스페리온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너무 좋고요. 콕핏이 1인승은 거의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카넘버2의 빨간색과 주황색, 흰색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조 나오키의 빨간색 엑스페리온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페리온 ZA-8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용 프라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이캐스트들이 조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옆에 바퀴 뒤에 두 쌍, 앞에 한 쌍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포스터들 너무 예쁘죠? 다만 여기 지금 앞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은 게 좀 특징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거의 안쪽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서킷 모드에서 에어로 모드가 또 되잖아요? 이때부터 아마 레어 메탈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느낌을 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달린 거 보니까 얘를 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날개 자체가 바깥쪽으로 굉장히 활짝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부스터가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죠. 열리라는 부스터. 자, 이런 식으로 부스터 모드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콕핏 자체가 좀 투명해서 안쪽이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열리진 않습니다. 2인승 애들만 문이 좀 열리는 것 같고 F1 타입은 열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예상외로 예쁩니다. 요 이제 날개 모양이 아까 이제 접혀있는 느낌이 있고 이게 바깥쪽으로 뻗은 느낌이 있다면 한 쌍이 또 들었어요. 요거는 살짝 안쪽으로 말린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부스터를 열었을 때는 요렇게 바깥쪽으로 뻗은 거고요. 요 상태에서 그냥 꽂아만 주면 돼요. 꽂아주면 이렇게 날개가 펼쳐진 모습들. 그래서 직선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날개 자체도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인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요게 에어로 모드. 아 나중에 이제 뭐 오우거에서도 나오지만 얘네들 주행 자체 자체가 이 앞대가리를 많이 좁혀서 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바꿔 끼는 또 파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아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부분 요것도 이제 별도 파츠인데 요것도 이제 빼줘야 돼요. 네. 빼준 상태에서 바로 이 친구를 껴줍니다. 오 너무나 멋있는 에어로 부스터 모드 이렇게 됩니다. 파츠 교환식이 확실히 뭔가 완전 변형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어설프게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파츠 교환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두 대를 샀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는 서킷 모드 하나는 이렇게 에어로 부스터 모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신조 나오키의 이 빨간색도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블리드 카가 도 나왔었거든요. 베리어블 액션으로. 아 그것도 사실은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바퀴가 안 굴러갈까봐 에어로 모드 할 때도 바퀴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 녀석은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 녀석의 기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귀족 서킷의 아마데우스 칼리터 폰 란돌의 이슈자크 되겠습니다. 참 너무나 좋아했었던 그 친구인데 이슈자크 모델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는 그리드가 3번 4번이네요 그죠? 탑시드가 아닌 타임어택에서 점수가 3번째로 4번째로 좋아 그 사람들이 그리드에서는 3번, 4번 되었습니다. 그 아까 1, 2번 다음에 3, 4번 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5, 6번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슈자크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유니온 세이비어 팀의 모델입니다. 원래는 유니온 세이비어에 나이트 슈마워가 있다가 나가면서 칼리터 폰 란돌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뭐 차지했다기보다는 원래 뭘 해도 어떤 스포츠든 1등을 하는 친구인데 아스카한테 반했는데 사이버 포뮬러를 좀 무시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와가지고 14살의 동갑내기인 카자미 하야토와 축적이 된다. 라이벌
라이벌이 된다, 나중에 뭐 친구가 된다, 요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카한테는 너무나 잘해주는 귀공자잖아요, 그죠? 나중에 복귀해서는 그 유니온 세이비어 그 팀을 얘가 포켓몬으로 사버립니다. 자, 보시면은 어우 묵직합니다. 오? 아까보다 더 묵직한 것 같아요, 이 이슈자크가. 여기 보시면은 이슈자크라고 써있고요. 지금 보면 이미 메서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열려 있어요. 이게 원래 닫아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이 박스 자체 때문에 열어서 패킹을 한 것 같습니다. 바퀴들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또 특징이고, 그래도 아래쪽에 바퀴는 4개가 잘 굴러가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이 이슈자크가 칼리타 폴란돌의 주기체고,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거를 탔겠다 싶지만 이게 이제 이슈자크 007 모델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14살에 탔던 애고요. 이 뒤에로 넘어가면 이제 008을 탑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데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고, 그 뒤에 이제 프란츠하이넬한테 이 머신 디자인을 맡깁니다. 그때 이제 프란츠하이넬이 크로이츠 슈틸이라고 오토바이처럼 타는 거, 금색은색 재키 구데리안과 타는 그 녀석을 개발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놈의 티타임, 홍차를 못 마신다고 오토바이 이렇게 타면, 그래서 앉아서 설계를 했던 X1 모델도 있고, 00X1까지는 요거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었다면 이슈자크 00X3 걔는 뉴 아스라다나 뉴 엑스페리온처럼 오거처럼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을 합니다. 요런 이제 뚱뚱이 바디가 00X1까지는 요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익숙하죠. 우리 옛날에 KBS 방영됐을 때는 안소니 로드 뭐 이랬었어요, 이름이. 아무튼 서킷의 아마데우스 보여드립니다. 대단하죠. 14살에 오! 떨어뜨릴 뻔했어. 아예 흰색이라기보다는 살짝 민트 느낌. 여러분들 뭐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마다 머신 색깔이 고유의 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야토는 파란색, 블리드 카가는 보라색, 뭐 얘는 거의 흰색, 신조 나오키는 빨간색, 이런 느낌처럼. 물론 이제 프란츠하이넬이나 제키 구데리안처럼 처음에 막 녹색 이런 거 파란색 타다가 그죠 금색은색으로 막 바꿔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요 드라이버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묵직함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 머신들이 지금 요 아래쪽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체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진짜 많이 좋아하셨던 버터플라이 메서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열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딱 벌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얘가 올라와야 되겠죠. 이 부스터를 살짝 빼주면 부스터 올라올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끌어올려주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올라오고, 이 안쪽들 보시면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조금 나와 있는 듯한, 까진 듯한 느낌 뭐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뭐 다 같이 에브리바디 나와준 게 어딥니까? 예, 땡큐 땡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 펼쳐주고 또 하나 더 펼쳐주면 아, 이런 나선형 구조의 부스터가 발사되는 듯한 느낌. 약간 열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싼 플라스틱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색깔 탓이겠죠? 네,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부스터가 가동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슈자크입니다. 아, 예쁘고요. 닫아주고 닫아주고. 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쁘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도 됩니다. 내려가고 오. 이게 할 때마다 얘를 빼줘야 되네. 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좀 빼줘야 된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날개 파츠가 이렇게 되면서 아스라다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쪽 날개 쪽에 바깥쪽과 위쪽이 플랩이 열리는 것처럼 얘도 딱 열려져서 나름의 공기를 막는 그 브레이크를 뭐 밟을 때 뭐 그런 느낌, 한 마리 나비처럼 이런 느낌들이 되고요. 요거는 자주 움직이면 헐렁헐렁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딱 맞물리게 닫아주면 우회전할 때나 좌회전할 때나 이 방향 트는 느낌들. 이게 약간 레이스 할 땐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놓고 나는 왼쪽으로 합니다, 대놓고 오른쪽으로 합니다가 보이잖아요. 당연히 콕핏은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파츠들이 바람개비처럼 플랩들이 열려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얘네가 바뀝니다. 이 파츠를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녀석 대신에 얘를 꽂아주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왼쪽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위로 좀 들려서 이런 커버들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 요거는 접혔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아까 닫혀있던 느낌에서 공중에 좀 떠있는 느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가 또 있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오. 잘 빠집니다. 잘 빠집니다. 네,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요. 미스테리한 파츠가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파츠들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얘로 바꿔 껴줄 수가 있는데요.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바꿔낀 녀석, 여기 이제 안 바꿔낀 파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쪽에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열고 닫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너무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파츠가 한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평생 안 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의 파츠들을 교환을 할 수 있게 넣어준,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슈샤크 007 모델 되겠습니다. 찐 주인공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블리드 카가의 기체도 준비했습니다! 짜잔! 뭐 사이버 포뮬러